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이 주식 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럼 결국에 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우리나라는 좀 특수적인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지수가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좀 나타난다면,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대로 다 늘어나는데, 오늘은 유럽 증시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녹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오늘 0.5% 하락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 2.8%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26원 82전으로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환율 자체가, 잠시만요, 환율이 1121원이었거든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하고 30년물이 지금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우려했던 바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금리 자체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장기금리는 계속 내려옵니다. 단기금리는 올라가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금리가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년물하고 3년물, 5년물보다 높잖아요. 그게 경기 부진에 대한 원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조금 비하인드를 지금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비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법학도예요. 법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FOMC 연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벤 버냉키가 8년을 연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넷 옐런이 4년만 담임을 했는데, 원래는 이 FOMC 의장이라는 자리가 항상 연준 의장은 연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연임을 못했던 것이 세 번인가 그래요. 자넷 옐런 의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벤 버냉키도 유태인이었고, 자넷 옐런도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내면서 미국의 증시를 이끌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자넷 옐런을 쳐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을 앉힌 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롬 파월은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 자체가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지금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나왔던 것도, 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올해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한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합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하려고 하면, 변경을 해보면, 현재 경제 상황보다 금리가 좀더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표현을 조금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과 부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장 자체를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맞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를 외치는 쪽은 비둘기파라고 하고, 금리 인상을 외치는 쪽은 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은, 내년에 점도표에 의하면 17명 중 11명이 지금 두 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인상하게 되면 3, 6, 9, 뭐 이런 식으로 되든지 나오겠죠. 근데 두 번을 인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3월 달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6월 달하고 12월 달을 기준으로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6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악재는 이미 우려감이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악재는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언제 할 것이냐? 그럼 내년 6월 달.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6월 달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역전이 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악재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다시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지금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악재가 오히려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간밤에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인다. 그러면 내일 시장 무조건 투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거래량도 꽤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다. 그럼 1% 내외로, 1% 내외로 시장이 움직여줬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겠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 물론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질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제부터는 개별주 장세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딱 그걸 드러났는데, 코스닥이 1200개 종목 중에서 360개, 330개입니까? 그만큼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는 오를 겁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그 종목군들만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선수들의 게임이 시작됐다. 선수들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 적중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닥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다? 셀트리온이라고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장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버텨줬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는 개별주 장세로 상당 부분 돌아설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은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을 반영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지금 박스권 하단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하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투매가 나타나는 게 대단히 높아집니다. 투매가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염두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훨씬 더 포인트적인 부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가 권역에 잡혀있거든요. 여전히. 그냥 지금 조금 더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요만큼에 대한 포인트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우의 수가 상당히 남아있는 건 코스닥이고, 대신에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곳이 코스피고, 그 중에서 전기전 접종은 제조업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거든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부진 자체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힘들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경기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장이 돌아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속된 말로 지금은 문재인이 할아버지 와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그냥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식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정말 녹록지 않은 말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비둘기 파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방 코스닥.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나름 분전했어요. 자, 그리고 대선주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해양주라든지 이런 종목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지금 수소차라든지 경업주, 어제 수소차 특집 제가 한개 찍어놨는데 그거 꼭 보시고요. 경협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반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조금 있어요. 결국에는 수소차하고 경협주가 오르고 대선주가 빠졌다는 것은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섹터군들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 섹터군 자체에서 교대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스윙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한 개를 지금 길게 들고 갔을 때,
예전처럼 그 무작정 묻지마 장기 투자는 지금 시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장춘몽 조선주 바닥은 나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조선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조선주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도 이제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이게 좀 많이 오른 만큼 또 빠진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 안에서 우리가 조금 업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랜트 산업 위주입니다. 결국에는 상선 관련주 상선을 많이 파는 게 아니 마 상선을 많이 수주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추선, 드릴십, 우리가 뭐 쉐빙선 이런 거, 얼음 깰 때, 그런 배들을 납품한 업체예요. 특수선 위주입니다. 특수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꼭 필요할 때 쓰게 되고, 경기가 부진하면 굳이 안 쓰겠죠. 매출이 조금 줄겠죠. 대신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선, 운반선 위주예요. 우리가 이 특징을 조금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업종 안에서도 반등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안에 주특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주특기가 다르다 보니까 반등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조선업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은 나왔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돌아설 수 있다. 대신에 상당히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드라마틱하게 쫙쫙쫙쫙 이런 상승은 없다. 그런 상승은 포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완만하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정말, 기차는 슝, 뭐 비행기 슝 가는데, 이제 배는 천천히, 유람선 있죠? 천천히 가는 거, 그렇게 둥둥둥둥, 오리배 가듯이 슬슬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을 판단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긴 흐름으로, 롱텀으로 우리가 조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내일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무너지면 투매,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은 어제 금리 인상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장중에 미국이 한 30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쫙 빠졌습니다. 다우도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원래는 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한번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더 빠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는 부진해.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럼 오늘 아시아 시장과 유럽 증시는 어때요?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오늘 밤에 한번더 빠진다. 그러면 결국엔 내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 시장부터 또 다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덜 빠졌네? 이거가 되는 거예요. 덜 빠졌네? 경기가 안 좋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니케이 2.8%가 빠졌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니케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일본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경기 민감주들이 많아요. 자동차, 전기전자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군들, 전 세계적인 기업들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니케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내일도 더 빠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도 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니케이도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 보거든요. 오늘 지금 시장 자체에서 미국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정말 반등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우리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상을 하고 또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들 주무시기 전에 기도 한 번씩 하고 주무세요. 꼭 내일 반등 나오게 해주세요. 미국 증시 꼭 올라가게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열심히 일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 한번 뽑아봤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도 보면 기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주,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 시세가 뭐랄까 이제 정해지지 않은 시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 특징적으로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6% 정도 빠졌는데,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유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가 상당 부분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무조건 관망장세를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28만 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꿔서 역지사지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신규로 이 종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금은 사기 싫어져, 조금 껄끄러워져, 깨름칙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주가는 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사고 싶어요. 저는 이왕이면 검찰 압수수색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고 싶어요. 속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은 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검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을 다시 한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종목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뽑기 어려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몇번 소개를 조금 해드렸던 기업군이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 기업을 한번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시세를 냈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타서 요거 한번 먹었고, 그다음 여기서도 한번 먹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했는데, 여기서 반등, 여기서 했죠.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오히려 빠져버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랐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하는 일이. 주가를 이렇게 흔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등락이 크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거 한 개만 기억합니다. 인버터. 어제 제가 수주사 특집으로도 찍었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가장 강조를 하는 건 바로 인버터거든요. 전기 장치는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에서도 그 바꾸는 것을 인버터라고 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인버터라고 하는데, 그 인버터를 생산 업체가 성창 오토텍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버터를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 납품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저요 기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지자는 의견 드리겠고, 슈핑앤코리아인데요. 슈핑앤코리아가 이틀 전입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현금 배당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 슈핑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로 사실 돈을 막 크게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마진이 엄청나요. 우리가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해봤자 뭐 10,000원 하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비싸요. 한 3, 4만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10,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얼마 남긴다? 12,0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게 평균적으로 3에서 6%거든요. 10,000원짜리를 얼마에 파느냐? 13,000원, 16,000원에 팔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슈핑앤코리아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조금 클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슈핑앤코리아 크게 놓고 볼게요. 이제 우리 월봉상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률 좋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다져줍니다. 다져주고 난 다음 고가권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핑앤코리아 종목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가 CJ헬스케어를 인수합병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그 CJ헬스케어를 인수했던 과정 같이 보시면,
한국 콜마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신 시청자님이 조세 포탈범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자 조세 포탈범 지정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랐죠. 오른 이유는 결국에는 그 기업의 오너에 대한 뭐랄까요? 도덕적인 부분 자체는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대표이사 사기꾼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믿습니까, 사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믿는다는 거죠. CJ 헬스케어 인수했던 건 사실이고 그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 시장 자체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약과 화장품에 대한 융합이 좀더 시너지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가 추이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마다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시그널대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렴한 가격권역에 아직까지 놓여있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째 한국 콜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도 말씀드렸던 건데 득비에 요게 대상이 베트남에 현지 진출한 고기를 파는 기업이래요. 그래서 득비엔. 그리고 요게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게 박항서 감독 때문에요. 그 종갓집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종갓집 김치의 대상 광고 모델이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랍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조금 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장기 평선 밑에 내려갔다 지금 다시 한번 올려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인스턴트라든지 아니 간편식 이런 분야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런 장기평 자체는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이 대상이란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이 제가 뭐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보조지표나 이런 거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물론 저도 그런 걸다 봅니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안 나올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그냥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기술적인 혁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 생활에 체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 동반되는지, 이렇게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어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크게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아무 기업이나 사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더 내가 확실하게 조금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한 개를 확실하게 확 잡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될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